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금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었죠. 세계 무대에서 우리 학생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심재훈 기자와 함께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 어디에서 주최하는 대회인가요? 네, 1999년도에 주식된 세계 비영리 단체인 세계 DI협회, 데스티네이션 이미지네이션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입니다. 네. 혁신을 위한 창의력을 갖춘 국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고, 3만 8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협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로만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라고 하니까 신뢰가 더 가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나요? 네,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를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예술을 종합해 해결하게 됩니다. 네. 팀원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협동심을 키우고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네,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뭐 여러 명이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몇개 학교가 참가했고 또 성적은 어땠나요? 네, 초중고 30개 학교가 참가했습니다. 네. 팀으로 따지면 35개 팀인데요. 경기도 파주 검산초등학교 팀이 금상을 받았고, 경기도 문산 제1고등학교 팀이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9개 팀은 10위권 내에 들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열린 2013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 있는 테네시 주립대. 체육관에 3만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모인 창의력 영재들입니다. 나흘 일정으로 열린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의 치열한 경쟁을 마무리하고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최고상인 금상. 한국 대표팀인 경기도 파주 검산초등학교 팀이 호명됩니다. 처음 접한 과제를 5분 만에 해결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즉석 과제 부문에서 거둔 성과입니다. 팀원들과 협력을 많이 알게 되었고 한 명이서 할 수 있는 것과 여러 명이서 할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고등부에서는 경기도 문산 제1고등학교 팀이 특별상인 다빈치상을 받았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2주 동안 준비했거든요, 저희가. 그 2주 동안에 되게 바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상을 받은 미국까지 와가지고 상 받으니까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금상과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A과제에서 용인 동백초등학교 팀이 9위에 올랐고 C과제에서는 경북 양목고등학교 팀이 4위, 용인 외국어고등학교 팀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D과제에서는 안산해양중학교 팀이 6위, 경북 포항 이동중학교 팀이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과제에서는 경기 저감초등학교 팀이 5위, 경기 파주 검산초등학교 팀이 6위, 경기 원당초등학교 8위, 파주 어유중학교가 6위를 차지하는 등 9개 팀이 10위 이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악조건 하에서도 너무 노력 많이 해준 우리 학생들한테 너무 고맙고요. 100개 팀이 참여한 그런 대회였는데 아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아쉬운 점을 좀더 보완해서 더 좋은 결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희가 팀 협동력이 많이 떨어져서 힘들었어요. 근데 막상 대회 당시에 보니까 친구들 모두 열심히 했던 그런 자랑스러운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는 미국 내에서 난이도 높은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정 수준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본선 참가가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지역구를 거치고 스테이트 컴피티션을 거치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인비테이션을 받는다는 자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글로벌 파이널 DI 세계 대회에 나오는 것이 아이들한테 큰 축제예요.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도 금상과 은상, 동상, 특별상을 수상했고 2011년에는 은상을 받는 등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대회에 출전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뛰어난 기량을 보이자 주최 측도 한국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개막식에서 세계 각국 3만여 명 학생 중 우리나라 학생이 아시아 대표로 선정돼 즉석 발표를 한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몇만 명 앞에서 전 세계 방송이 되는 과정에서
그 한국 대표로 그다음 아시아 대표로 이렇게 그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영광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을 배려해 대회 규칙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안내판과 한국을 소개한 영문 게시판도 눈에 띕니다. 대회 신문에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진이 일면에 크게 실렸습니다. 특히 대외본부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에서도 한국 대회 주최 측인 YTN 사이언스와 특별 인터뷰를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한국의 이미지가 확실히 각인됐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흥겹게 말춤을 추면서 이별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해가 갈수록 애들이 점점 이제 아주 지능적으로 많이 발전돼 있고 또 경험도 있고 근래 와서는 미국 애들 못지않게 아주 뭐 잘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는 팀별로 다양한 과제를 주고 가장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팀을 선정합니다. 각자의 창의력 그리고 팀을 이뤄 답을 찾아가는 협동심을 함께 살피는 겁니다. 과학, 공학적인 지식은 기본입니다. With the help of everyone, we got all the idea from all of us, and we tried it. And if it didn't work, we would change it. Or if it worked, we would add it with other things until it was better. 다섯 개 과제별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지만 전반적인 대회 분위기는 응원온 가족과 함께 웃고 즐기는 축제 같습니다. We took the character, the Tin Man from The Wizard of Oz, and we changed his story when he's finding his heart, he wants love. So he's trying to find love and show that I was beautiful on the inside, just maybe not the outside. 참가자들은 다른 팀의 새롭고 놀라운 아이디어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고 칭찬과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 경기가 진행됩니다. It's to norming, which then they start working together and having fun, and then it leads to performing. And so we teach those four stages in our program materials. We teach kids what their natural strengths are. And in our program, we want kids to focus on their strengths, not on their weaknesses. 전 세계 학생들이 모여 창의력을 겨루면서 교류하고 축제를 즐기는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그 속에서 2년 연속 월등한 기량을 선보인 한국의 창의력 인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 학생과 부모, 교사 모두가 활기가 넘쳐 보입니다. 이번에 금상을 탄 파주 검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창의력을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네, 파주 검산초등학교의 방과 후 발명교실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학생들은 평소 실험 세트를 만들고 조작하며 과학의 즐거움을 느꼈고요. 학생과 교사가 머리를 맞대고 직접 만들어낸 창작 연극도 했습니다. 이런 방과 후 활동을 통해 호기심과 인내심, 팀원들과의 협동심,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좀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 창의력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 창의력 교육이 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국 초중고 200여 개 학교에서만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의력 교육 시행 학교 확대를 위해선 이 교육의 효과에 대한 홍보와 함께 체계적으로 지도교사 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나 기업,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네,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이 바로 창조경제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혁신을 선보이는 창의력은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큰 요소인데요. 이런 창의력 인재를 더 많이 길러내기 위해서 학생과 학교 그리고 기업과 정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